아마추어 선수들은 스크림과 필드 예선을 통해 상위 성적 4명이 본선에 진출하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이후 각각 여자 프로골퍼와 팀을 이뤄 4강 토너먼트를 치릅니다. 이 토너먼트는 총 8차전으로 진행되고 각 차전 우승팀은 챔피언전을 통해 왕중왕전에 오를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왕중왕전에 진출한 챔피언 4팀은 또 한 번 토너먼트를 치러 최종 우승하는 팀이 2022 시즌 최강자인 왕중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경기는 9홀, 전형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홀수홀은 제1뽑기로, 짝수홀은 사전 오더를 받아 선수를 결정하는데요. 각 차전 우승팀과 왕중왕에게는 상금과 상품권이 지급되니까 여러분도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에 꼭 도전해보세요. 기대되는 1번홀 뽑기 결과 포스업 매치가 나왔습니다. 박예슬 프로와 주서열 프로가 티샷을 하네요. 1번홀은 350m로 플레이가 되는 파4홀입니다. 우측 공간이 열려있어서 시각적으로 다소 위협적이지만 티샷의 랜딩존이 다소 넓은 홀입니다. 세컨샷 지점부터 그린까지는 오르막이고요. 바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클럽 선택이 요구되죠. 오늘 핀의 위치는 오른쪽 약간 앞쪽에 위치했습니다. 핀 위치로 봐서는 약간 앞쪽에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경기에 앞서 오늘 경기 사용될 공인구를 지급했고요. 자, 이제 먼저 의정부의 주서열 프로가 준비합니다. 굿샷! 감사합니다. 눈부셔. 진짜 잘 나왔네요. 굿샷입니다. 페어웨이 한가운데 떨어졌고요.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다. 화이팅! 주서열 프로가 여유가 있어요. 네. 자, 이번에 성남팀은 파트너의 열띤 응원을 받으면서 박예슬 프로가 티샷 준비합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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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짝 좌측으로 들어가고 말았네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네.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자, 화이팅. 우린 아직 딱딱 안 맞아. 안 맞아요? 지금 벌써 몇 번째인데 경기가. 맞는 거야? 이렇게 딱 해볼까? 자, 하나, 둘. 아, 이건 좀 맞네. 박수는 네, 박수는 맞아. 이제 세컨샷을 하시는 거죠? 응, 세컨샷. 오랜만에 플레이하니까 감회가 새롭네. 190. 네, 185. 190. 이거 좀. 5번? 5번, 4번! 아이언! 조금 길게 잡을까요? 몇 나와요? 155. 157. 157? 그럼 6번 잡으면 약간 길고, 5번 잡으면 약간 짧고 그러거든. 의정부 팀은 쿵짝이 좀 되잖아요. 네. 성남 팀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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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이 없습니다. 오늘은 좀 박예슬 프로가 긴장을 풀고 리액션을 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라인인데요. 네, 성남의 이장홍 선수의 두 번째 샷이 그린 쪽으로 와, 오다가 멈췄네요.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굿샷입니다. 조금 짧은 것 같죠? 응. 좀 뒷땅쳤어. 아, 이 박예슬 프로는 팩폭 잘해요.
자, 이어지는 한동희 선수는요? 결과는? 네. 오! 오, 좀 짧았어요, 여기도. 확실히 이른 아침 좀 몸이 덜 풀린 듯한 두 팀의 모습인데요. 또 오늘 핀의 위치가 약간 오른쪽 앞쪽이잖아요. 핀을 지나치게 되면 심한 내리막 경사에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쪽을 공략하는 게 맞긴 한데 네. 아, 양 팀 세컨샷이 전부 다 그린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두 팀 모두 다 일단은 투혼은 실패를 한 상황인데요. 어프로치 싸움입니다. 누가 잘 붙이나. 일단은 성남 팀이 거리가 좀 더 많이 남은 상황이에요. 그럼 계속 오르막이네요. 쭉. 계속 보는 쇼 게임 능력이 굉장히 좋죠. 세 번째 샷. 오, 좋나요? 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잘했어요. 나이스 어프로치. 자, 박예슬 프로가 지금 50도 외지로 공략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린 입구부터 굴릴 수 있는 공간이 좀 충분했고요. 오, 나이스.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 베리 굿. 오, 네, 상대 팀도 박수를 보내주네요. 아, 세컨이야? 자, 이제 주설 프로의 순서인데요. 의정부의 세 번째 샷. 아, 오, 나이스 어프로치. 나이스 어프로치. 짧다. 아, 짧았어. 그쵸? 주설 프로는 좀 아쉬움이 남죠. 앞선 성남팀의 박예슬 프로의 어프로치를 받고 브레이크 어느 정도 확인을 했을 텐데 아 조금 왼쪽 브레이크 좀 덜 본 상황이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좀 가까워 보이는데 그래도 꽤 까다로운 라인인가요? 약간의 왼쪽에서 오른쪽에 브레이크가 있고요. 과감한 스트로크이면 충분히 팔을 기록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과감하게! 와. 브레이크 좀 많이 봤어요. 아쉽습니다. 성남팀 컨시트 보기를 기록하면서 먼저 홀아웃을 하게 되네요. 너무 많이 봤네. 자, 이렇게 되면 기회는 의정부에게 갔습니다. 1m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한동희 선수 파퍼 준비하게 되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성남팀 이장우 선수의 파퍼 위치보다는 브레이크 좀 덜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에 브레이크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브레이크가 좀 덜한 위치입니다. 와! 멋지네요. 네,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번홀 기선제압에 성공한 팀은 의정부 팀이었네요.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사전 오더를 받은 2번 홀은 포섬 매치로 진행됩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이 티샷을 하네요. 2번 홀은 330m 러플레이가 되는 짧은 파4 홀입니다. 비거리가 장기인 이자홍 선수와 정확도가 높은 한동희 선수의 티샷 대결인데 일단 티샷으로 페어리를 지키기만 한다면 짧은 아이언 혹은 웨지로 그린을 공략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홀입니다. 오늘 핀의 위치는 중앙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먼저 의정부의 한동희 선수가 출발합니다. 네, 이정호 선수가 워낙 장타라서 상대팀도 힘을 들어가게 하는데요. 굿샷! 오! 한동희 선수 오른쪽 페어웨이로 굉장히 공략을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샷! 와, 한동희 선수도 장타 본능이 있네요. 멋진 샷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비거리라면 이 2번 홀에서 거의 그린 주변까지 티샷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와. 치자마자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아직 안 떨어졌어요. 이제 떨어지네요.
우와, 비거리 대단합니다. 온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온 시키려고. 무섭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정확도 높은 한동희 선수의 본인만의 스윙 철학이 확실하죠. 페어의 오른쪽을 공략하는 정교한 드라이버 샷이었습니다. 반면에 비거리가 주특기인 이장홍 선수는 다음 스윙 전환할 때 하체 스윙이 굉장히 탁월하죠. 거의 프로 못지않은 스윙을 하는 이장홍 선수인데 굉장히 좋은 방향성 또 좋은 비거리를 만들어낸 2번홀 티샷이었습니다. 106 나와요. 네? 106. 106. 실거리는 105, 103. 103에 106. 네. 뒷바람에. 뒷바람이네. 9번 아이언에 103에 105m 정도. 60. 60m. 러프니까 부드럽게 싹 잘 편하게 치면 되겠는데? 네, 부드럽게 싹 편안하게. 자, 말처럼 박예슬 프로가 주문사항을 받아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먼저 주소열 프로가 준비합니다. 이게 좀 왼쪽인가요? 아, 가까스로 온그린에 성공을 한 의정부 팀이네요. 큰 건가요? 응, 살짝 넘어갔어요.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거리가 좀 짧게 남긴 했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위치입니다. 아, 이거 좋지 않았는데. 결과는요? 네. 오? 오? 어? 그만 내려와야 하는데. 어, 드디어 멈췄네요. 티샷도 멀리 나오고 세컨샷도 멀리 나왔어요. 아, 좋아, 좋아. 자, 이렇게 되면 두 팀 모두 다 온그린에 성공을 했는데요. 아, 다소 홀 공략이 까다로운 위치입니다. 아, 티샷에 비하자면 이 세컨샷들이 조금은 아쉽네요. 네. 다시 아마추어 선수들이 파이팅을 해줘야 되는 순서인데요. 먼저 성남의 이장홍 선수입니다. 버디 팟. 어, 왜? 방향이 너무 왼쪽 많이 봤다. 너무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쉬운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 미안. 경기 초반 이 성남 팀의 호흡이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성남팀은 연습 라운드까지 하고 왔는데요.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그 호흡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의정부의 이제 한동희 선수의 찬스입니다. 아이고, 엉뚱한데다 쳤네? 방향이 너무 왼쪽인데요? 잡아 당겼어. 마크해야 돼요. 마크 하나 있으세요? 아, 6m 거리에 저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뭐 오비난 거나 다름없죠. 네, 먼저 성남의 박예슬 프로가 팟퍼 준비하는데요. 먼저 넣고 기다리면 마음이 편하겠죠? 팝업? 마음이 불편해지겠네요. 아, 많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마크, 마크, 제가. 네, 일단 마크를 하고요. 기다려야겠죠. 기회는 다시 의정부에게 갔네요. 주설 프로, 팝업 성공하면 투업으로 앞서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좋습니다. 떨어지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의정부가 기세가 무섭습니다. 투업으로 앞서 나갑니다. 오, 너무 잘한다. 저희 캠프가 잘한 마음인데?
자, 3번 홀은 홀소리이기 때문에 뽑기 홀입니다. 그래서 제가 뽑기 통을 한번 다시 준비해봤는데요. 자, 한번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는 주설 프로가 뽑았었거든요. 이번에는 박예슬 프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어떤 매치 원하시나요? 알아가보도록 해요. 아, 그냥 포상으로. 포상으로? 포상. 아, 혼자 하기엔 좀 부담스럽다. 같이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뽑아보시죠. 과연? 과연? 자, 여는 연습을 했습니다. 과연? 과연? 결과는? 아마데 프로입니다. 자, 오늘 주설 프로 열리하는 날이에요. 3번을 뽑기 결과 싱글 매치로 펼쳐집니다. 와, 이정홍 선수와 뽑기 할 때마다 티샷 하는 주설 프로가 플레이하네요. 3번 홀은 326m로 플레이가 되는 짧은 내리막 자두그랙 파4홀입니다. 프로 대 아마추어의 싱글 매치. 정교함을 앞세운 주설 프로가 이 홀에서 우세할 건지, 드라이버 거리가 많이 나가는 이정홍 선수가 유리할 건지 지켜봐야 될 홀입니다. 핀 엣지가 다소 까다롭네요. 중앙 오른쪽에 위치해 그래, 있습니다. 철탑도 괜찮긴 한데. 철탑. 네. 정확도 높은 주설 프로의 티샷과 비거리를 앞세운 이장우 선수의 티샷이 관전 포인트가 될 3번 홀인데요. 안 돼. 오, 치자마자 안 돼. 그쪽 안 돼. 안 돼. 오. 돼. 와. 돼.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넘어갔어. 물은 넘었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소나무 우측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 나무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실수를 하는 내가? 자, 확실히 매치플레이는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주설 프로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내가? 라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티샷 미스가 거의 없던 주설 프로였거든요. 자, 이제 이정홍 선수의 차례입니다. 와우, 3번으로 티샷을 했는데요. 스윙이 거침없네요. 네, 그리고 거침없는 비거리까지. 네, 잘 떨어졌습니다. 샷! 온 되겠는데? 드라이브 치면 온 되는 거 아니? 그러게요. 샷! 오. 오, 훌륭하십니다, 티샷. 오늘 드로우 스윙이네, 드로우 스윙. 순전이나 안전바를 잡아주십시오. 프로니까 근데 풀에 들어갔을 것 같아. 저 안으로요? 하나 따야죠. 아, 빨리 쫓아가야지. 죽여. 아, 근데 이런 실수를 하는 것도? 안 들어갈길 바랄 뿐인데 거기 나무 무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칠 수가 없잖아. 그러면. 하단 쪽으로 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원플레이어를 선언해야 되지 않을까. 잠깐만, 핀이 저 있구나. 핀이. 야, 이거 딱 나무 끝이네. 이 제일 큰 요 앞에 있는 거. 이거 거리 한 번만 찍어보세요. 이 나무 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거리를 일단 한번 찍고 클럽을 거리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네, 먼저 의정부 팀은 볼의 위치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공략 포인트를 잘 정해야 하는데요. 박대성 해설위원님이라면 어떻게 공략하실 거예요? 가야죠. 가다. 바로 그린으로 가야죠. 못 먹어도 고. 그럼요. 아... 지금 성남팀 이장훈 선수의 티샷이 굉장히 멀리 나가 있는 상황, 타수를 잃는 상황은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죠. 아... 근데 의정부 팀은 투업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못 먹어도 고. 2홀 내준다라는 생각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모험을 걸어볼게요. 네, 철탑으로 치면 잘못하면 벙커로 갈 수 있어요. 네, 철탑보다 왼쪽. 네, 철탑보다. 이 일로 치면 될 것 같은데? 이 나무 가지, 먼 나무 가지. 오른쪽으로 쳐야 돼, 약간 오른쪽. 너무 좌측이야, 거기. 나무 가지 끝방이야. 네, 나무 가지 끝. 야, 근데 이게 뜰지가 걱정이다, 진짜. 자신감 있게 누르세요. 주설 프로 가네요. 같은 그런 공략을 정했어요. 잘 떴어.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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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힘차게 쳤는데요. 오, 잘 올라왔어요. 오, 온 그린에 성공합니다. 먹었네요. 못 먹어도 고였는데 나이스. 먹고 고했습니다. 너 공이 안 보여.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잘 안 보여 앞이. 공격적인 샷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잘 해냈고요. 자, 이제 이장홍 선수입니다.
70m 남은 상황에서 어프로치. 오, 좋습니다. 스핀까지 기가 막히게 멋진 샷을 보여준 이정우 선수입니다. 티샷이 너무 잘 나왔고요. 세컨샷의 라이도 너무 좋았습니다. 자, 주설 프로의 샷부터 다시 보실까요? 옆에 살짝 공이 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탄도를 만들기는 나쁘지 않았고요. 어택을 좀 완만하게 만들어내면서 높은 탄도로 온그린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잘 올렸고요. 이제 주설 프로 버디 퍼십니다. 버디. 좀 짧은데요. 네, 약했어. 맞아요. 여기가 내리막이 없다니까. 아, 내리막은 거의 안 봤어요. 그래? 그런데 짧았어요. 평지로 봤는데. 세컨샷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쳐놓고 이 버디펏을 소극적으로 치다니요. 아, 좀 아쉬운 퍼팅이 나오고 말았네요. 자, 이제 기회는 성남에게 왔습니다. 이정홍 선수 버디펏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버디! 아, 이게 맞고 나옵니다. 와, 지금 거의 모서리를 맞고 튕겨 나왔어요. 다이스파. 네. 8을 기록하면서 먼저 홀아웃을 하는 성남 팀이고요. 아, 너무 아쉬울 것 같네요. 밀리고 있는 성남 팀이기 때문에 버디로 2호를 가져간다면 흐름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게 빠지면 주설 프로 너무 아쉬운데요. 아마추어가 이번 홀에서 프로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성남팀이 한 홀 따라잡으면서 계속해서 의정부가 원업 상황이네요. 사전에 전략을 짠 4번 홀은 싱글 매치로 펼쳐집니다. 이정홍 선수와 한동희 선수가 플레이하네요. 자, 아마추어 선수들의 티샷 대결. 두 팀 모두 티샷을 훌륭하게 잘 보냈습니다. 다음으로 한동희 선수의 세컨샷. 세컨샷 또 굉장히 잘 쳤습니다. 좋은 곳에 잘 떨어졌네요. 자, 이어서 이정우 선수의 세컨샷은요? 굿샷! 바로 그린을 노린 것 같은데요. 벙커방 양이에요. 조금 짧았습니다. 네, 투어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근처까지 다 갔네요. 자, 양팀 모두 3-1에 성공했고요. 이제 아주 신중하게 공략해야 될 상황입니다. 버디 퍼트를 남겨놨거든요. 먼저 이정홍 선수의 버디 퍼트. 아, 스피드가 좀 부족했어요. 네, 컨시드 8을 기록하면서 성남팀 먼저 홀아웃을 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이제 기회는 의정부 팀에게 왔어요. 버디 퍼트. 와, 정말 아쉽게 비껴 지나가네요. 자, 의정부 팀도 컨시드 8을 기록하면서 이번 홀은 두 팀 모두 파, 무승부. 계속해서 의정부 팀 원업입니다. 성남팀과 의정부 팀의 왕중왕전 4강 2경기. 이어진 5번 홀에서도 무승부가 나왔거든요. 현재까지 의정부 팀이 원업으로 앞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경기 초반 의정부 팀의 기선 제압이 확실했지만 3번 홀 성남팀 아마추어 선수가 의정부 팀 프로를 이기면서 분위기가 좀 바뀐 듯한 모습입니다. 경기 후반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될지 기대가 되네요. 사전 오더를 작성한 6번 홀은 포섬 매치로 진행되는데요. 박예슬 프로와 주설 프로가 티샷합니다. 6번 홀은 389m로 플레이가 되는 전장이 긴 파4 홀입니다. 가장 어렵게 플레이가 되는 홀이죠. 양 팀 모두 전략이 프로가 티샷을 하고 거리가 좀 더 다가가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세컨샷 공략을 하는데요. 이 승부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핀의 위치는 왼쪽 약간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먼저 박예슬 프로의 티샷. 굿샷. 나이스. 네, 페어웨이 한 가운데 잘 떨어졌습니다. 이 6번 홀은 전장이 길기 때문에 올 시즌 초만 해도 거리가 좀 더 나가는 아마추어 선수의 티샷을 거의 다 도맡아 했었는데 이 홀의 전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프로들이 티샷을 하고 거리가 좀 더 나가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세컨샷을 한 걸로 전략이 좀 바뀌었는데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죠. 좀 감긴다 또. 이번 티샷 역시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또 왼쪽으로 좀 말렸습니다. 내려놓았다. 괜찮습니다. 아시죠? 3번 홀에 이어서 6번 홀에서도 주설 프레티샷이 왼쪽으로 당겨졌는데요.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도 당겨지는 샷 때문에 고민이 있을 겁니다. 당겨지는 샷이 왜 나올까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전환될 때 어깨가 이렇게 플랫하게 움직이게 되면 당겨지는 샷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이 전환될 때는 어깨가 조금 더 오른쪽 어깨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지 이렇게 앞으로 덮이게 되면 샷이 왼쪽으로 당겨질 수가 있게 되죠. 공을 치면서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몸의 움직임을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노란색 스틱을 내려놨는데 어깨에 클럽을 대고요. 백스윙을 진행했다가 대각선으로 놓여진 스틱 방향으로 이렇게 어깨가 움직여질 수 있게 이렇게 몸의 동작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몸의 동작을 연습하게 되면 왼쪽으로 당겨지는 샷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갈 수 있게 연습해 보세요. 네, 다행히 러프에 있었습니다, 공이. 잘 있네. 많이 걱정했는데 미소를 짓는 주설 프로네요. 잘 있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으실 것 같아요. 네. 185. 4번, 5번 주세요. 자,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두 번째 샷 준비하는데요. 한동희 선수의 유틸리티 공략입니다. 아, 되게 저런 상황은 미스가 나와요. 처음에 딱 셋업을 해놓고 바로 샷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불안하니까 뭔가 스탠스 조정 이건 미스가 나오거든요. 아, 저런 상황에서 한번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두 번째 샷이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잘 떨어졌고요. 이제 이어서 이정훈 선수의 두 번째 샷. 오, 그린 오른쪽. 네, 온그린은 성공했지만 핀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상황이네요. 올라가긴 좀 컸어. 네, 박예슬 프로가 또 팩폭 올라가긴 했어요 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의정부 팀은 이제 세 번째 샷인데요. 이것도 좀 왼쪽.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계속 실수하네. 주설 선수의 오늘 샷감이 굉장히 좋지 못한데요. 네, 계속해서 치고 나서의 리액션만 봐도 이게 굿샷인지 미스샷인지 저희가 바로 알 정도로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미스샷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채널도 돌아갈 텐데요. 안 돼요. 어디 가지 마세요. 근데 라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거리감만 신경 쓰면 좋겠다. 오른쪽 좀 있는데. 이거 좀 있는데 많이는 아니고. 자, 현재 의정부 팀이 원업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성남 팀 정말 넣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박예슬 프로가 아주 신중하게 그린을 분석했습니다. 오른쪽 있어요? 네. 자, 한동희 선수는 프린지에서 퍼터로 공략을 하는데요. 네 번째 샷.
짧았어, 짧아. 더 가야 되는데요. 지나가자.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 어림도 없다. 마크 있었어요? 마크 있었어. 어림도 없었어요. 이 네 번째 승부 조금 길게 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기회는 섬남에게 왔습니다. 자, 신중하게 그림 분석을 마친 박예슬 프로. 버디 펏 멋지게 넣을 수 있을까요? 그죠? 인쪽으로.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거리감. 아, 멈췄네요. 네, 끝에요. 네, 지금 현재 파펏 때 보기 펏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홀에서 성남 팀이 파만 마무리를 잘 해준다면 다시 경기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 이어지는 성남의 이정우 선수, 이제 파펏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오늘 짧은 팟 미스가 좀 있었던 이정우 선수인데 이 홀은 꼭 마무리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넣으면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가요. 팝팝. 네,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성남 팀이 6번호를 따라잡으면서 경기를 타이드로 만들었습니다. 아, 오늘 승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뽑기로 진행되는 7번 홀은 싱글 매치가 나왔습니다. 양팀 아마추어 선수들이 플레이합니다. 7번 홀은 170m로 플레이가 되는 파3 홀입니다. 난도 높은 파3 홀이죠. 전장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린의 언듈레이션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어렵게 플레이가 되는 홀입니다. 오늘 핀의 위치는 오른쪽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핀의 위치로 봐서는 핀보다 오른쪽을 공략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고급 안마의자가 홀인원 경품으로 걸려있는데요. 공략 포인트를 잘 잡아서 주인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굿샷! 굿샷! 오, 잘 쳤습니다. 나이스 온. 뭔가 지금 성남팀이 흐름을 탔는데요. 네, 6번 홀을 가져가고 나서 7번 홀 티샷도 좋은 흐름으로 파이팅! 이어졌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하지만 여기서 물러날 순 없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정부 팀입니다. 왼쪽인데요. 아, 조금 짧았습니다. 아유. 아, 괜찮아요. 멈췄습니다. 아, 힘들어 가는데, 이거. 힘들어 갔어. 자, 양팀 아마추어 선수들이 싱글 매치로 펼쳐지는 7번 홀인데요. 티샷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앞선 이장우 선수의 티샷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다소 힘이 들어가면서 무리한 스윙을 했던 한동희 선수예요. 큰 미스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골프가 개인 운동이긴 하지만 확실히 또 상대적인 것도 있어요. 네. 지금 이런 상황, 한동희 선수는 앞선 이장우 선수의 이런 샷들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죠. 힘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자, 이번에는 한동희 선수 두 번째 샷 준비하는데요. 더 가라. 좀 더 올라와야 되는데요. 왼쪽으로 올라와, 안 돼. 아, 그럼 멀어집니다. 멀어집니다. 저쪽은 안 돼요.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 언덕 올라갔었어야 돼. 결과는 온그린인데 핀과 좀 많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로 굴러내렸구나. 네, 뒤로 확 굴러내려. 더 쳤어야 되네. 아, 의정부 흔들립니다. 아니, 원래 경기 초반 투업으로 앞서고 있었던 의정부인데요. 어느 순간 타이드가 되고 흐름까지 좀 꺾이고 말았습니다. 3번 홀에서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를 이기면서부터인 걸까요? 아니면 6번 홀에서 홀을 내주면서부터일까요? 너무 포인트가 많네요. 네, 두 가지 그 역전 포인트를 모두 잊고 다 털어버리고 신중하게 팝펏. 팝펏에만 집중해야 하는 의정부입니다. 아유. 아하. 전혀 없네. 네. 네, 초반에 날카로움이 사라진 의정부 팀인데요. 한동희 선수도 좀 마음이 아쉬울 것 같아요.
이장호 선수의 버디 팟. 어디?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네, 날카로운 퍼팅이었고요. 컨시트 8에 기록하면서 성남팀이 7번 홀에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원홈으로 앞서가는 성남이네요. 굉장히 날카로운 퍼시였어요. 흐름이 완전히 지금 성남팀으로 넘어왔는데요. 타선의 전략을 짠 8번 홀, 싱글 매치로 펼쳐집니다. 양팀 프로골퍼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승부를 책임지게 됐어요. 8번 홀은 299m로 플레이가 되는 파4입니다. 양팀 프로들의 맞대결. 성남팀의 박예슬 프로는 2홀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의정부팀의 주서열 프로는 2홀 따내서 다음 홀까지 승부를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예슬 프로님,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다! 주서열 프로님, 화이팅! 네, 먼저 출발은 성남의 박예슬 프로가 합니다. 자신 있는 스윙, 결과는요? 네, 페어웨이에 잘 떨어졌습니다. 나이스 로우, 뷰티풀. 자, 이어지는 주설 프로의 티샷. 아, 또 감기네요. 또 말려요. 괜찮아, 괜찮아. 잘 갔어요. 오늘 착감이 좋지 않은 주설 프로. 결과가 또 만족스럽지 않게 나오고 말았네요. 헝컷까지 가나? 엉컹이. 다 힘없이. 이번에 한 판 이겨. 쳐서 마지막 골에 승부를 보자고. 한 판이요? 저도 한 판 승하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치면 좋은데 이거 벙커에 죽어도 안 들어가거든. 이쪽으로 쳐도. 말렸어? 저 거기 보고 쳤죠. 아, 거기 보고 친 거야? 공이 지금 계속 말리고 있어. 말리네, 사람이. 그러니까. 공이 말리네, 사람도 말리네. 공이 말리고 사람도 말리고 멘탈도 말리고 승부도 말리고. 3번 뉴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세컨샷부터는 그 말린 걸 좀 펴야 뉴틸. 되는데요. 네, 핑크 색깔. 자,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벙커에서 신중하게 클럽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박예슬 프로의 두 번째 샷. 짧고 올라갔어, 올라갔어. 조금 짧았네요. 아, 이장훈 선수 지금 점프를 펄쩍 뛴 것 같은데 한 2cm 정도 뛴 것 같죠? 올라갔다고 봤는데 짧았네요. 네. 자, 주설 프로의 두 번째 샷. 아, 좀 공격적인 클럽 선택인데요. 클럽 선택. 아, 통과됐어. 괜찮지 않았습니다. 턱을 먹고 다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아, 안 넘어가겠는데? 오늘 샷감이 전체로 좋지 못했던 주설 프로 조금 더 전략적인 플레이를 했었어야 되는데 세컨 샷 클럽 선택 좀 아쉽네요. 다시 쳐볼까? 네? 네? 너 완전 낮았죠? 네, 약간 살짝 낮았어요. 아, 이거 포기하는 건가요? 여기에선 저 클럽이 아니죠? 그럼 대체 바람 너무 세? 이게 넘어갈지가 잘 모르겠어. 물론 상대팀이 잘 쳤지만 저기서 다시 유틸리티로 공략하려는 거는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아, 안 넘어가네 이거. 나이스 아웃. 어쩔 수 없지 뭐. 아이언 쳤어야 되네. 네. 와, 이 상황은 못 먹어도 고가 아니고 못 먹는데 고한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로 잘 안 되네. 자, 주설 프로는 일단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려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세 번째 클럽 선택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 두 번째도 좀 아쉽고 세 번째는 더 아쉽죠. 네. 오늘 샷감이 좋지 못했던 주설 프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인 플레이로 3-on 공략을 해도 괜찮은 상황이었거든요. 워낙 쇼게임 감각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팔을 지키는 게임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 이기려고 너무 무리한 클럽 선택을 세컨샷을 하다 보니까 계속 더한 무리수들이 나오면서 아, 이 홀을 내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자, 이제 주서열 프로 네 번째 샷인데요. 아, 굿샷. 오, 네, 그린에 올라오지 못했고 박예슬 프로 볼 근처에 떨어졌네요. 이렇게 되면 두 팀의 희비가 완전히 갈렸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지금. 지금 저 친구 옆에 떨어진 건가? 진짜.
잘하죠. 박예슬 프로 세컨샷 지점에 주설 프로의 네 번째 샷 떨어졌습니다. 자, 사실 주설 프로가 왕중왕전 4강전에 올라온 만큼 정말 실력이 있는 프로인데요. 오늘 좀 샷감이 좋지 않고 경기가 안 풀리면서 계속해서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성남의 박예슬 프로 세 번째 샷 조금 짧았네요. 네, 뭐 두껍게 들어가든 얇게 들어가든 뭐 큰 의미가 있진 않죠. 네, 박예슬 프로는 이제 팟펫을 남긴 상황인데요. 주설 프로는 차라리 상대편이 홀아웃 해주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어요. 자, 주설 프로의 다섯 번째 샷입니다. 나이스 프로치. 감사합니다. 네, 몽그린 성공. 그 핀 가까이 맞고요. 그쵸? 아이고. 아, 주설 프로 뭔가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네요. 네, 사실 오늘 경기 초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아쉬움이 많이 남을 주설 프로입니다. 자, 이제 성남팀 박예슬 프로 팟펫인데요. 성공하게 되면 오늘 경기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이고. 살짝 돌아 나오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2022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 왕중왕전 4강 2경기. 성남팀이 의정부팀의 2&1으로 승리하며 최강자를 가리는 마지막 경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박대성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의정부팀의 경기 초반 기선 제압이 굉장히 좋았지만 막판 뒷심이 강했던 성남팀이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왕중왕전에 오르게 됐네요. 의정부팀의 주설 프로는 오늘 이 경기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토닥토닥 해주고 싶네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왕중왕전 4강 1경기, 2경기의 승자끼리 맞붙는 왕중왕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